시편 38편 오 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격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육신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썩었나이다. 내가 번민하며 심히 굽혀졌고 내가 온종일 애통하며 다니나이다. 내 허리는 지긋지긋한 병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육신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기운이 없고 심히 상했으며 내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내 신음을 주로부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심장이 몹시 두근거리며 내 기력이 쇠잔하며 내 눈의 빛마저도 내게 사라졌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친구들이 내 상처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으며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서 있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 역시 나를 위하여 올무를 놓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온종일 계략을 세우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나는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내가 듣지 못하고 입에 책망이 없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이는 오 주여, 주 안에서 내가 희망을 가짐이오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이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게 들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할까 함이니 내 발이 실족할 때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기고만장하리이다 하였음이니이다. 이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슬픔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음이니이다. 나는 내 죄악을 선언할 것이요 내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리이다. 그러나 내 원수들은 활기차 있고 강하며 나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의 수는 늘어났나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도 나의 대적들이니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 주 나의 구원이시여.